저 같은 만약에 소나타를 산다면, 지금 산다면, 만약에 산다면 저는 그냥 터보로 사겠습니다. 뭐 디젤 1.7 뭐 이게 34.7 토크라고 해도 연비는 뭐 잘 나올 수 있고 141마력인데 출력이 뭐 쓰는 데는 부족함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 승용에서 1.7로 해서 뭐 이렇게 타고 다닌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다지 예 메리트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예 저는 그냥 가솔린 이런 1.6이나 2.0 터보 저 같은 2.0 터보를 살 것 같아요. 뭐 연비 생각 안 하고 탈 거면 예, 어차피 뭐 연비라는 거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데 따라서 뭐 연비가 그거 되는 거니까요. 저 같은 뭐 터보 모델이 훨씬 뭐 그리고 또 터보 모델이 그냥 이렇게 보기에도 좀 더 예, 스포티한 모습이 더 있는 것 같고 이 그릴도 예, 뭐 좀 제네시스 G80 그 스포츠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시킨 거죠. 소나타를 타도 G80의 느낌을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살짝 여기다 넣어줬겠죠. 그래야지 이제 또 이 가격대를 이제 사는 게 지금 요즘에는 이제 소나타가 대학생들이라든가 이 정도로 좀 이제 많이 옛날에는 이제 좀 중산층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었는데 이제 아반떼급으로 좀 많이 하향 편준화가 된 게 사실 또 소나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안전 편의사항들 지금 이제 되어 있고요. 7개 에어백 당연히 이제 들어가져 있고요. 운전석 동승에 이제 어드밴스 에어백으로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무릎까지 보호해주고 있고 이제 운전석만 보호잠금 해제해주면서 전자석 보호잠금 해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현대차에 대해서 조금 감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전자석으로 이거 창문 오토로 해줘야 돼요. 앞뒤 전부 다 이거 고급사형 트림에는 뭐 이거 넣어주는지 지금 소나타에서도 넣어주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이런 거 앞좌석만 그냥 해주고 오토로 또 어떤 경우에는 운전석만 그냥 오토만 해주고 원터치로 나머지 조수석에는 그냥 또 냅두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완을 해줘야 된다. 개선해주고 편의 장비가 지금 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조향 스마트 하이빈 LED 헤드램프 동시 적용시 뭐 이제 이런 거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부지 운전 경보 시스템, 슈퍼비전, 클러스터,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결하게 배쳐 있고, 뭐 요, 보시면 계기판은 뭐 거의 대부분 다 이런 모양인 거죠. 가운데 뭐 LCD 들어가져 있고, 뭐 우측에 속도계 나와 있고, 알펜 게이지 나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대 타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시인성도 좋고요. 뭐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예 터보 모델이고요. 터보 이제 보시면 터보 모델 터보 모델이고 엑셀 밟으면 날렵고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서 터보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퓨저 좀 과격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음으로써 스포츠성을 좀 더 강조하고 있고요. 휠도 좀 과격한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그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로 되어 있고요. 이제 터보 8단을 아마 이거 채택하고 있을 거예요. 터보 모델은. 뭐 약간 이제 앞에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블랙 베젤로 해가지고 램프 안에 약간 검은색 비치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좀 카리스마 있게 보이려고 지금 이렇게 블랙 베젤 형식으로 아마 이제 집어넣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소나타 뿐만 아니라 이 헤드램프의 주황색 등 이런 거 아 방향지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현대차 타고 다니면서 이게 보면은 깜빡이 켜놨을 때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주황색 딱 보이는 게 있다. 이번에는 그 현대에서 아주 요
감성 디자인을 많이 도입하기 위해서 특히 소나타는 이런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컬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다른 리뷰나 이런 거에서 뭐 시승의 행사나 이런 거에서 이제 리뷰한 것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색깔도 약간씩 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으로 좀 고급진 색상을 많이 표현하려고 했고요. 뭐 인테리어는 뭐 항상 이제 뭐 블랙 인테리어하고 모카 브라운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자주색 빛깔 브라운 빛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의 브라운 느낌의 이제 색상이 브라운 색상의 이제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좀 블랙이 너무 좀 식상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딱 해가지고 이제 가면 터보 인테리어 뭐 이제 딱 이런 형식으로 해서 괜찮네요. 뭐 전체적으로 뭐 큰 틀에서는 변한 거는 크게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석구석 이제 보면 노력한 느낌은 있어요. 다음은 이제 휠하고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알로이 휠 이런 거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제 이런 것들 스마트 트렁크 아니 누르는 게 이게 촉감이 좋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것들 다 탑재할 수 있고요. 이제 가솔리 1.0 터보랑 가솔리 2.0 터보는 이제 이런 식으로 휠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이제 18인치, 저 뭐지? 18인치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스포츠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금씩 이제 뭐 페이트,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뭐죠? 그 패들 시프트가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스포츠 드라이빙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정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뭐 그냥 보시면 트닉스라고 배송 용식에 이제 별도로 원하시는 분들은 뭐 브레이크나 이런 캘리퍼 같은 거 변경해서 쓸 수 있으시고요. 여러 가지들을 좀 쇼바도 이렇게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이제 저 스포티하고 이제 드라이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별도로 이제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이 정도 성능량이 돼 있고요. 뭐 이제 가격표를 이렇게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가솔린 2.0은 뭐 스타일, 스마트, 모던, 프리미엄, 스페셜 해가지고 2,255만 원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6단 자동 변속기, 전자 감명, 댐퍼, 이제 전자식, 파워 스트레어링, 이제. 이게 아마 NDPS 쓸 거예요. 이것도 아마 C 들어가 있을걸요. 터보 빼고는. 터보는, 여기 보시면, 터보 모델도, 보면은 전동식 스타일의 속도 감능이 그냥 들어가 있네요. RMBPS가 아닌가 본데. 8단 자선 변속기, 댐퍼, 파워스터링, 렉구동형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솔링 2.0 터보에는 이렇게 렉구동형으로 MDPS가 이걸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만약에 소나타를 산다, 저는 가솔링 2.0 터보를 사죠. 뭐 MDPS 물론 뭐 C MDPS도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뭐 32비트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아마 장착은 돼 있겠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거에 영향 안 받으시고 타실라 그러면 조금 돈 어차피 한 3,400만 더 추가하시면 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냥 스마트로 해서 옵션 몇 개 그냥 때려 넣고요. 그리고 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저는 터보로 살 것 같아요. 터보로. 이 디젤은 뭐 1.7은 이거는 뭐 7단 DCT 아직 뭐 여부하고 엔진 조합이 과연 어느 정도 공항에 맞는지 아직 정확한 이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직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는 예,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제 리뷰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현대는 뭐 옵션 장사를 해요. 뭐 포르쉐도 아닌데도 이런 중간 중형차에도 이렇게 막 갖다 집어넣고 그냥 넣어줘야 돼도 되는 거를 막 이렇게 옵션으로 아, 여기 보시면 버튼 여기 보시면 버튼 화물회 버튼 시동 스마트키까지 51만원을 받아 먹는 거죠. 예. 아무리 스타일 그거라고 해도 이 정도는 이제 가솔린 2.0이면 그냥 넣어줘도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예. 뭐 다른 데서도 뭐 그렇더라도 그래도 현대는 우리나라 국민 어떻게 국민들이 많이 그거 해서 팔아줘서 그거 하는 차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는 버튼 스마트 키는 이제는 좀 그렇잖아. 이걸 옵션에 넣어가지고 판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스타일 케어 원 뭐 이런 것들은 예. 그다지 뭐. 아이고 또 여기 또 18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네. 휠이면 딱 필요한 것만 돼가지고 되어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가죽 시트야 뭐 그냥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뭐 이런 거 뭐 굳이 이런 차에 아무리 좋은 시트 갖다 달아놔봐야 그냥 승차가 뭐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딱 필요한 거 이런 거 내비게이션은 뭐 너 있으면 뭐 깔끔한 거니까요. 아무리 스마트폰이 잘 나온다 그래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차에다가 딱 내장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넣어놓는 게 인테리어 효과나 이런 것도 그냥 깔끔한 거죠. 뭐 굳이 뭔가 스마트폰 걸었다 닫았다 그것도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거에.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잘 조합해서 사시면 괜찮으실 것 같네요.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소나타는 이번에 많은 뭐 감성을 예,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좀 높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크게 변했다 이런 느낌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서 많이 본 차들이다 차 같다 그냥 현대에서 많이 봤던 뭐 현대나 기아에서 특히 현대차에서 많이 봤던 실루엣이 뭔가 좀 그런 느낌의 차량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먹힐지 안 먹힐지는 뭐 이제 판매량이 분명히 얘기해 줄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 그냥 딱 보면은 정말 그냥 하이브리드 모델 있잖아요. 이전에 거기에 그냥 그림만 좀 과감하게 디자인한 그런 느낌. 그리고 뒤에는 좀 단순화시키면서 심플하게 이렇게 스포티하게 좀 변해서 소나타의 이제 정체성을 좀 많이 그냥 적용시키려고 했던 그런 노력한 티만 보일 뿐이지 뭐 크게 변화됐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거 소나타 류라이즈 뭐 이렇게 새롭게 변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제 부상을 할지는 조만간에 뭐 결론이 나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 소나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요즘 현대의 디자인의 느낌은 좀 볼륨감을 많이 주려고 하는 이제 디자인 그런 느낌을 많이 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보면 이제 캐릭터 라인이나 이런 것도 아주 과감하게 집어넣고 크롬도 아주 그냥 과감하게 집어넣어서 어디서든 봐도 이게 이제 현대에서 만든 소나타다라는 이 지금 상징성을 아주 과감하게 이제 드러내고 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이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 어? 뭐가 변한 거지? 사실 지금 이 소나타가 어떻게 나올지 SM6나 이제 지금 막 경쟁하고 그럴 때 SM6가 너무 멋있게 나왔기 때문에 소나타가 진짜 어떤 변화를 줄지 진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렌더링보다는 조금 멋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조금 기대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았나 이번 소나타가. 그러니까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소나타나 이런 차종들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을 거예요. 소나타에서도 이건 진짜 집중해서 만들어야 될 차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거의 주력 모델이기 때문에 소나타에 아마 심혈을 기울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것을 골라도 소나타는 평균 이상은 항상 성능이나 기능적인 부분들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중형 세단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소나타 뉴라이즈 자동차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